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이 결혼 후에 참 어려웠던 신혼 생활을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치 타문화권 선교지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선교지 원주민과 사는 것 같다.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얘기하면서 한참 웃었는데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자고 또 한 집에서 살아가는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이질감을 느낄 때도 있죠. 하물며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자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는 서로를 용납하여 주고 또 품어주라고 어제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맥락이 오늘 본문 15장에도 동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뜻과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을 어떤 차별 없이 아니면 어떤 특별한 율법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치 못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같은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구원받은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한 자녀가 된 주 안에서 한 성도가 된 그 거룩한 마음을 함께 품고 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 가슴 가운데 품고 있다면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그렇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성도들, 품지 못할 이들, 또 우리가 섬기고 용납하지 못할 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그런 단기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선교 나간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수고비를 주거나 어떤 격려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돈을 더 내야 되죠. 자신의 재정을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 또 직장 동료들 눈치 보면서 열흘 또 두 주간 동안의 시간을 그렇게 어렵게 빼야 합니다. 선교지에 막상 가서도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죠. 아주 좋은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맛있는 음식 찾아서 그렇게 먹방 투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고생할 각오, 온갖 고생할 각오를 하고 선교지를 밟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세워지고 주를 믿는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하는 이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열방을 품으시는 주님의 그 마음, 이 마음이 사도 바울 심령 안에 가득한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12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충만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열방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교회 안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성도들도 많고 교회가 있고 복음을 들은 곳, 그곳은 갈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곳,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 사도 바울의 감격, 사도 바울의 기쁨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 그래서 이방의 영혼들이, 수많은 이들이 복음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기쁨이었고 감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누리는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성도들,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눈에는 감격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품으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한 뜻을 품으십시오.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옆에 있는 지체는 감사 제목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홀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기도 요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을 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요 감사 제목인 것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군대에 갔을 때 내무반에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지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생인 것을 알고는 오히려 저에게 너는 2년 동안 교회에 절대로 갈 수 없어, 그렇게 고참들이 오히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중대에 어떤 한 고참이 찾아왔습니다. 신학생 한 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힘든 일 있으면 자기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 믿음의 한 사람, 한 친구, 믿음의 한 동료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공동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열방을 품으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 무엇이 문제될 수 있겠습니까? 다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낮게 여길 수 있는 것, 이 열방의 마음, 열방을 주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또 지체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몇몇 성도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 중에 가난한 성도가 있다라는 거, 궁핍하고 가난한 성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에 있는 몇몇 지체들이 그 성도들을 향하여 헌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굳이 헌금으로 그렇게 내어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교회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교회, 어쩌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던 그 모체가 되었던 교회, 그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로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성도들의 그런 헌금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찾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바라볼 때, 열방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때, 다른 교회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이고 다른 지체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곧 나의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의 마음을 품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 공동체 또 사역의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열방을 품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달라져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차이들, 갈등들, 문제들이 더 이상 우리 안에 문제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정말 품고 열방을 품으시는, 열방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제가 속한 공동체 안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비전과 소망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세 번에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 뜻을 품으라, 한 마음을 가지라, 한 입으로 주께 영광 돌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로 모인 성도들을 하나님 우리가 존귀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속회 공동체, 사역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로, 한 지체로 하나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을 품으시는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지체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존귀한 지체입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공동체, 속회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술과 하나님 정말로 한 영으로 한 몸 되어서, 하나 되어서,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 되고 연합함을 힘써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 된 하나님 거룩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열방을 품으시는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9절과 12절 또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함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문제에 그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데까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열방의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열방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열방이 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땅끝에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세계를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좁은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닥친 문제에 급급하여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열방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땅끝을 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린 저 하나님 아버지여 제3세계의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품을 때 눈물 뿌리며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자연재해와 재난과 하나님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애통한 심령이 우리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절 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의 눈물을 부어주옵소서.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향하여 연보하였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품으시는 주의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어려움 당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한몸된 교회이기에 동일하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에 옆에 있는 형제교회 또 작은 교회들 어려움 당한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기꺼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마음으로 기도로 또 물질로 흘려보내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새롭게 분리개척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리개척 또 하나의 교회가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지역에 또 세워질 것인데 하나님 이 일에 이제 씨앗 성도가 되는 분리개척 성도가 모집되어지는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또 하나의 교회를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며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방을 품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어려움 당한 교회들 작은 교회들 오늘 하나님 정말로 소망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질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한 교회들 하나님 목회자들과 성도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몸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려움 당한 지체를 향하여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 하나의 불리켜져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할 자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열방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땅의 끝을 품으시고 열방을 품으시는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